2024 KBO 리그 프로야구가 역대 최다 관중 신기록을 달성하면서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프로야구 꿈의 숫자, 1,000만 관중의 고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요. 현 시점에서 847만 정도인데 올 시즌 남은 경기가 147게임이거든요. 충분히 1,000만 관중 넘을 거라는 기분 좋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날이 무더운데 날씨가 이렇게 폭염이 지속되고 있는데 야외에서 응원하는 프로야구에 이렇게 관중들이 몰리는 요인은 무엇일까요? 과연 지금 우리 프로야구 경기장에는 어떤 바람이 불고 있는 걸까요? 이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한국야구의 살아있는 전설 이순철 야구 해설위원 전화 연결하죠. 위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예. 아, 너무 멋지게 소개해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맞으시죠. 한국역에 살아있는 전설이신데요. 예, 예. 네. 와, 위원님이 처음에 해태 타이거즈 입단하셔서 신인왕까지 차지한 해가 1985년이잖아요. 네, 네. 올해로 프로야구 인생 40년 차이신데, 네. 어떻게 보시기 어떠세요? 올해 관중 열기가 다른 해보다 유독 뜨겁습니까? 네, 워낙 뜨겁죠. 와. 네, 그때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뜨겁습니다. 변화도 너무 많이 생기고요. 여성 팬이 너무 많이 늘어나시고요. 예. 너무 많이 변했습니다. 예. 아니, 모든 것이. 특히나 올여름 날씨가 역대급 폭염이라고 하잖아요. 네, 정말 네, 너무나 네.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는데 이런 네. 더위에도 불구하고 야구장은 야외이지 않습니까? 야구 네, 경기장은 네. 야외인데 네. 관중들이 찾아간다는 거잖아요. 그 이유 네. 뭐라고 보세요? 젊은 선수들의 약진, 젊은 선수들이 야구 선수들이 새바람을 일으키고 있는데 거기에 여성 팬들이 같이 이렇게 그분들을 좋아해 주면 그 선수들을 좋아해 주면서 일어나는 현상들 이런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성 팬이 너무 많이 늘었다고도 방금 말씀하셨는데요. 네네. 위원님이 해설하시면서도 이제 보실 거 아니에요. 뭐 관중석을 네네. 보시면 네. 한 몇 퍼센트 정도 여성인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80년대에 막 시작을 할 때는 남성부들이 한 80%, 여성부들 20% 이 정도 비율로 보였었거든요. 그런데 네. 지금은 완전히 그게 역전이 되어가지고요. 와. 여성부들이 한 80%, 남성부들이 한 20% 정도뿐이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많이 변화가 생겼다는 거죠. 그렇군요. 네네. 아니 선수 시절부터 지금까지 해설위원으로 쭉 활동하시면서 야구장에 늘 가까이 계셨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네. 예전과 비교해봤을 때 올해 프로야구에 가장 많이 특별하게 달라진 변화라면 어떤 그런 네. 관중석을 꼽으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물론 그렇죠. 물론 그런데 이제 또 그 우리가 그 투수가 던지는 스트라이크 존을 인간이 판정을 했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은 ABS 기계가 판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 하나의 변화예요. 그런데 그 변화에 맞춰서 거기에 좋은 성적을 내는 선수도 있고 그렇지 않는 선수도 있는데 하여튼 그 2000년대 초반 선수들의 그 어떤 성적이 아마 프로야구를 전체 좌지우지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이렇게 역대 최다 관중 신기록을 달성하고 있는 지금의 상황. 일단 여성 팬들이 많이 늘었다. 관중이 많이 네. 늘었다. 이렇게 꼽아주셨잖아요. 네. 그럼 조금 더 들어가서 왜 갑자기 관중이 폭증했을까요? 게다가 왜 이렇게 여성 팬이 늘었을까요? 직접 그분들 그 이제 20대 초반에 그런 여성분들하고 대화를 해본 바로는요. 그러니까 코비드 때문에 예. 그 아이돌 그룹에 그 좋아했던 분들이 그 아이돌 그룹을 잘 만나지 못하고 공연을 잘 못하니까 자연스럽게 야구장으로 접근을 했는데 와서 보니까 유니폼을 입고 있는 20대 젊은 선수들이 너무 멋지게 보였다. 또 접근성도 좋다. 또 뭐 언제든지 대면을 하고 사인도 찍고 뭐 유니폼에 사인도 받고 뭐 그러면서 야구 인기가 확 이렇게 지금 붐을 일으키고 있다 이렇게들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야구장에 저희들이 자주 찾아옵니다라고 그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와 실제로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신 거예요? 네네네네. 그렇군요. 궁금해서 물어봤거든요. 위원님도 네, 네. 그러니까 궁금하셔서 아이돌 그룹 팬들이 야구장으로 많이 유입돼 있는 상황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면을 본 거죠 야구 선수들은. 그렇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팬덤이 출연했다. 정말 아이돌 네네. 그룹 팬덤처럼 팬덤이 출연해서 뭐 굿즈 뭐 이것도 뭐 인기가 네. 대단하고 그렇다고 그렇습니다. 하더라고요. 네, 네, 네. 그렇군요. 네, 네. 그 위원님도 선수 시절 때 이렇게 팬덤 있고 뭐 그러지 않으셨어요? 저희들 때는 그런 세대는 아니죠. 저희 때는 뭐 방송이 그렇게 많이 야구가 중계가 되고 이런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네.
저희들은 그런 세대는 아닙니다. 그런데 요즘은 뭐 굿즈 판매장에 경기 들어가기 전에 한 4시간 전부터 막 와. 줄을 서 있는 모습을 보고요. 그러면 예. 그것뿐만 아니라 뭐 포토카드 앞에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변화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깜짝깜짝 놀랍니다. 그러시군요. 예. 가장 먼저 앞서 위원님께서 해주신 말씀 중에 그러니까 선수들의 예. 세대 교체, 새로운 예. 신인 스타의 등장도 요인 중 하나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첫 번째 요인으로. 네네. KBO 리그에 젊은 스타 선수들 많이 등장했나요? 어떻게? 그러니까, 아 그럼요. 예, 어때요 요즘? 지금 2000년대 초반에 21살의 김대웅 선수가 전체적으로 지금 그 프로야구 흥행에 불을 지피고 있는 것 같고요. 뭐 최연소, 뭐 최소 게임 뭐 30-30을 이루고 막 이러니까요. 네네. 거기에 지금 두산의 뭐 김태균 선수는 이제 갓 19살인데 팀의 마무리 투수를 맡고 있어요. 그러면서 정말 깜짝 놀랄만한 투구를 하거든요. 그 이외에도 뭐 삼성의 이재현 선수라든지 김영웅 선수라든지 뭐 이런 선수들, 뭐 원태인 선수, 또 하나의 문동주 선수, 황영국 선수 같은 선수들, 뭐 롯데도 뭐 고승민, 나승현, 뭐 선호영, 황성 뭐 윤도희 말할 것이 없죠. 너무 많네요. 예, 젊은 선수들이 일일이 이름을 열거하기도 힘들 정도로 너무 많거든요. 아, 예. 그렇군요. 사실 제가 위원님께 골려줘보려고 했거든요. 요즘에 신인 프로야구 선수들이 많은데 이 선수들 중에 정말 이 사람만큼은 내가 꼽는 스타감이다. 한번 좀 꼽아달라고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가능하시겠어요? 딱 두 사람만 꼽은다고 두 사람. 하면요. 예, 뭐 다 꼽기가 그러니까요. 네. 투타에서 꼽으면 김도영과 두산의 김태균 선수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 김도영과 예. 김태균 선수. 예, 예. 예, 예. 그렇군요. 정말 스타감이다 느꼈던 선수. 네, 네. 뭐 이 선수들 말고도 아까 앞서 말씀해 주신 그 선수들 네, 네. 모두 지금 다 관심 있게 지켜보시는 거고요. 네, 네. 모두가 다 그런 대상인데 다 연결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요. 맞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네. 요즘에 한번 경기도 좀 보겠습니다. 프로야구 네. 시작 직전에 위원님께서 그 예상 5강을 어디선가 꼽으셨더라고요. 기아, KT, LG, 두산의 롯데, 삼성, NC가 경합할 것이다. 이렇게 네네. 예상을 하셨었거든요. 네네. 지금 위원님의 예상과 실제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좀 차이가 납니까? 어떻습니까? 그 5강에 들어넣었던 팀 중에서 하나가 조금 처져 있어가지고 네. 하나가 유현진 선수 영입으로 인해서 그 시너지 효과로 5강 안에 들어갈 것이라고 했었는데 하나가 지금 처져 있다가 이제 5강 싸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거기만 조금 빗나가고 삼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성도 경합을 할 것이라고 했는데 지금 뭐 2등을 달리고 있으니까요. 이 두 팀이 조금 제 예상과 빗나갔고 5강 안에 확실하게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는 KT가 지금 좀 처져 있다는 것이 좀 변화된 거죠. 예. 그렇군요. 예상 5강이 기아, KT, LG, 두산, 한화 이렇게 됐을 거고 롯데, 삼성, NC 경합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네네네. 하셨었는데요. 네네. 그런데 지금 뭐 프로야구 모든 팀이 흥행의 기세를 달리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네네. 한화 말씀을 하셨는데 한화 같은 경우는 경기가 매진 신화 기록하고 있다고 하던데요. 네? 한화 같은 경우는 경기가 다 매진된대요. 예. 그게요, 아마 그러신 것 같아요, 한화 팬분들이. 워낙 하위권에 처져 있었기 때문에. 이제 유현진 선수도 있고, 문동진 선수도 있고, 젊은 선수들이 와서, 황영목 선수라든지, 이런 선수들이 이제 와서 새바람을 불어넣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열성적으로 응원을 보내면 선수들이 뭔가 달라져서, 분명히 포스트 시즌을 할 수 있는 팀으로 만들어질 것이다. 그런 기대와 염원을 담고, 그렇게 계속, 야구장에 매진을 기록하시면서 응원을 보내주시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뜨거운 여름에 정말 대단하신 거죠. 그러니까요. 근데 사실 뭐 전통 구단 같은 경우들은 다 오래된 팬분들이 계시겠지만 네. 한화 같은 경우는 뭐 성적 상관없이 그 오래된 팬들이 정말 막 계속적으로 응원한다고 해서 뭐 보살 팬덤 막 이렇게도 표현이 되더라고요. 그렇죠. 예예예. 예, 예, 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예. 예. 한화 팬분들은 정말 끈기가 있으신 분들이죠. 이야. 그러니까 꼭 그 8회에 육성 응원을 하시는데 그냥 뭐 지고 있든 이기고 있든 그 육성 응원을 뭐 그니까 마이크 없이 그냥 스피커 없이 그냥 하고 계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뜨거운 여름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성원을 보내야. 선수들이 조금 더 달라지고 좀 달라진 팀이 돼야 된다. 그래서 우리도 가을 야구를 보고 싶다라고 하는 염원이 쫙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하위 순위에 있는 팀들은 순위를 뒤집기 위해서 온 전력 다할 것 같은데요. 네네. 위원님이 전반기 야구 리그 끝났을 때
꼴찌도 네. 가을 야구 갈 수 있다. 포기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네네네. 네, 네, 하위권 네. 팀들이 이 순위를 뒤집기 위해서 어떤 반전 전략을 좀 써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네. 뭐 그전에는 그러니까 경기수가 좀 많이 남아있을 때는 네. 위닝 시리즈를 하면서 3경기 하면 뭐 2승 1패 뭐 이렇게 가면서 쭉 하면 순위를 유지할 수 있는데요. 지금은 경기수가 촘촘히 붙어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또 많게는 1위와 2위는 5경기 2위와 3위는 한 2경기 반 뭐 그런데 이 5위권으로 오면 뭐 1경기 1경기 반 아니면 동률 막 이렇거든요. 네. 그러면 경기수는 지금 롯데가 34경기로 가장 많이 남아있는데 나머지 팀들은 뭐 28경기 뭐 이렇게 남아있거든요. 그렇다 보면 경기수가 많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가능하기도 불가능하지만 하위 팀들은 무조건 연승을 해야 되는 거고요. 상위 팀들은 어떻게든지 위닝 시리즈를 가져가면서 그 승차를 지켜야 되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다가는 한 3경기 해버리면 벌써 3경기 확 줄어버리잖아요. 네네. 그러면 뒤집을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지금 한 경기든지 반 경기든지 뒤지고 있는 하위 팀들은 연승에 들어가야 된다. 이게 이제 뻔한 이야기지만 경기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예, 얘기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네. 위원님 요즘에 그 예능 보면 TV 예능 보면 스포츠 네네. 예능 많아요. 그 중에서도 최강 야구라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예예. 예, 그거 좀 예, 즐겨 보세요. 알고 있습니다. 예예. 예. 그걸 잘 자주 못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이 프로야구를 보는 것도 벅차가지고 너무 순위 싸움이 치열하니까. 그러시겠네요. 맞네요. 예, 또 선수들 뭐 기록 챙겨야 되죠. 순위 하루 자고 일어나면 막 확 바뀌어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 자주 못 보고 있습니다. 예. 제가 그걸 왜 여쭤봤냐면 요즘에 네. 이제 방영하고 있는 이 최강야구 예능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 인기도 워낙 높은데다가 네. 지금 저희 청취자분 중에 0625번님이 여성 관중이 늘어난 건 최강야구 네. 덕분인 것 같아요. 이런 의견을 주셔서 여쭤본 거예요. 뭐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 뭐 부인은 야구가 이렇게 전파를 많이 타면 탈수록 관심도가 그만큼 높아지니까요. 그건 네. 절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예. 그렇군요. 네. 예능 프로그램에서 즐기는 야구의 매력은 어디 있다고 보세요? 아, 예능 프로에서 야구를 즐기는 거요? 네, 그러니까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이 스포츠 네. 이제 종목들을 다루는데 네, 그중에서 네. 이제 야구를 다루어서 네. 예능 프로를 만들었고 그게 인기가 높잖아요. 그러니까. 야구의 어떤 매력 때문일까요? 네, 야구가 이게 야구가 룰이 좀 복잡하고 네. 그래서 예능 프로를 만들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만든 분이 대단한 거죠. 그러면서 또 아마추어 선수들하고 은퇴 선수들하고 경기를 하면서 어느 정도 은퇴 선수들도 그 과거 올드팬들에게 자기의 모습을 지금 계속 보여주고 있는 거고 또 그 최강야구를 통해서 아마추어 선수들이 좀 더 이름이 알려지면서 선배들하고 야구를 하면서 늘어가고 뭐 이런 가지 어떤 그 플러스 요인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자, 프로야구 꿈의 숫자라고 합니다. 천만 관중. 네네. 천만 관중 돌파할 걸로 보세요? 예,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와. 왜 그러냐면요. 네. 지금 우리가 6대 4 황금 비율을 이야기를 하는데 1위 팀이 6할 언저리의 승률을 가지고 있고 꼴찌 팀이 4할 언저리에 있는 승률을 가지고 있으면 6대 4 황금 비율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딱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순위가 지금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관심도는 그만큼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게 시즌 끝날 때까지 갈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이 순위 싸움이. 네네. 네네. 그래서 아니 만약에 900만만 돌파해도 이것도 사상 처음이라면서요. 아 그럼요. 예. 800만은 넘어섰는데 900만은 아직 못 넘어섰었거든요. 그런데 예. 올해는 1000만을 넘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지금 100개 넘게 남아 있으니까요. 전체적으로. 그러니까요. 와 1000만 네네. 돌파. 이 한국 프로야구의 관중 1000만 돌파라는 건 이게 어떤 의미인 거예요? 글쎄요, 그 야구의 어떤 인기 척도 이걸 이제 대별하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야구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아까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예능 프로에서 거기서 파생되는 효과 뭐 이런 점들이 선수들에게 자극을 주면서 선수들도 조금 더 자각을 하면서 플레이를 해주고 있고 그만큼 또 순위싸움도 치열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의미가 부여되는 것 아닌가? 천만 관중이라는 것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프로야구 시작 전에 예상 5강 예상을 해 주셨는데 이제 지금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보셨지 않습니까? 다시 네. 한번 예언 가겠습니다. 올 시즌 가을 야구 진출할 5팀 어떤 팀이 될까요? 제가 다른 것은 다 이렇게 자신 있게 다 설명을 해줄 수 있는데요. 이 순위만큼은 정말 너무 괴롭습니다. 예. 정말 너무 괴로워요. 네. 이게 순위 말고 5개만 그냥 예, 채워주세요. 이게 다 그게 순위라서 지금 부산까지 그러니까 기아, LG,
부산, 고민을. 기아, LG, 두산. 예. 두 군데만. 삼성까지, 네 팀까지는 뭐, 삼성. 포스트 시즌을 갈 것 같아요. 네. 근데 한 팀이 지금 SSG, KT, 하나, 롯데, 이 네 개 팀 중에서 가야 되는데요. 네. 정말 정잡을 수가 없어가지고. 네. 정말 미치겠어요. 저희도 미치겠어요. 40년, 야구 인생 40년이시니까 그냥 촉으로, 감으로 예. 딱 맞춰주시면. 예, 그러면요. 요즘 상승을 하고 있는 한화를 꼽혔습니다. 예. 한화. 알겠습니다. 예. 기아, 예. LG, 두산, 삼성, 한화. 이렇게 예. 예. 다섯 팀 예상하셨습니다. 예. 자, 이제 가을 야구까지 약 두 달 남짓 남았는데요. 끝으로 네. 의원님, 정규리그 후반기에 야구 팬들이 주목해서 지켜봐야 할 관전 포인트 하나 짧게 꼽아주신다면요? 제가 볼 때는 과연 이 5위권 싸움에서, 그러니까 네 팀 위에 있는 네 팀 빼고 이 5위권 싸움에서 과연 누가 포스트 시즌을 갈 수 있을 것인가를 너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으니까요. 네. 그걸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000년대 그생 중에서 가장 선두권을 달리고 있는 김도영 선수가 과연 40, 40을 할 수 있을 것인지. 두산의 김태견 선수가 이 마무리로서 고졸 최다 세이브를 지금 만들어낼 것인지 지금 한두 개만 더 하면 지금 최다 세이브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정말 정말 불가능한 일인데 지금 해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누가 할 것인지 해낼 수 있을 것인지 좀 지켜보면 좀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해설위원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지금까지 이순철 야구 해설위원이었습니다.